현대차 자동차 그룹이 글로벌 전기차 톱티어로 도약을 위해 미국 전용 공장 설립을 공식화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현지 시간 25일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서 전기차 전용 신공장 현대 자동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해당 공장은 약 358만 평 부지에 연간 30만 대의 전기차를 양산할 수 있는 규모로 내년 상반기 공장 건설에 착수해 2025년부터 상반기 전기차 양산에 들어갑니다. 또한 전기차 제조 판매에 필요한 안정적인 현지 조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글로벌 배터리 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배터리 셀 공장을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인근에 설립합니다. 현대차 그룹은 2030년 글로벌 시장에서 총 323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해 시장 점유율 12%를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